맥이 힘이 없어. 저녁에 나올 적에 짝짓 끼고 나왔어. 이래서 이게 다들 힘이 맥이 빠져가지고. 이쪽은 소리가 잘하는데 이쪽은 소리가 별로 안 나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굴 빛도 틀려. 이렇게 보면 이쪽에 보면은 이게 서울 같은 거니까 삼성동이나 이게 영창동이 방배동 뭐 이런 출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굴 피부색도 괜찮고 있어 보이고, 예, 좀 뷰티풀한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저쪽 한번 봐봐요. 얼굴들이 서울 가면 가리봉동, 봉천동, 뭐 미아리 이런 데서 온 사람들만 근데 피부색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다가 다 여기 이쪽에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쪽에만 박수 함성! 이쪽에만 박수 함성! 다시 한번 할까? 이쪽에만 박수 함성! 어떤 모양이냐? 포항 불꽃 축제니? 또 한 분은 어디 계셔? 한 분? 저쪽이겠죠? 저분은 엄청 젊은데? 어디서 이렇게 젊고 잘생긴 구해가지고 이렇게 다녀 오랜만에? 아유, 4명 더 왔어, 어디? 이쪽에 가서 봐. 이쪽에는 어디야? 여기는 안동지혜네? 저쪽은 문경지혜네? 안동은 문경으로 싸웠어요, 서로. 저쪽에, 여긴 몇 명이 왔어요? 누나, 이런 걸 주고 그래. 아유, 근데 앉아도 되는데. 아유, 괜찮겠어요? 아유, 나한테 나보다도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바퀴가 좀 불편하네. 뭘 달라고 그래. 줬으면 그만이지. 그지가 도로 뺄 생각하면 상당히. 50명? 근데 50명이 다 어디 갔어? 흩어졌어? 몇 시에 가실 거예요? 몇 시에? 9시에? 이제 9시 전에 우리가 엿을 파내야 되겠네, 그러면. 토끼기 전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오다 보면 관광 손님들은 왔다가 금방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저기 우리 어머니들 계시니까 저기 옛날 노래 하나 합시다. 옛날 노래. 여자의 일생 어머니의 날라 하셨나 그거 한번 하고 우리 나한테 한번 합시다. 에? 그래가지고 신내가 저기 누가 없다. 왜? 왜 자꾸 동수 있어? 걔 시키지 말고, 아니야, 노래 한 거 하고, 얘기하고, 나한테 하고, 이렇게 하자, 예, 그래요. 어차피 뭐, 지금 온,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제 다 알아. 자, 그러면은, 여자의 일생 한번 하고, 바로 갑시다. 두 번만 올려줘, 두 번만.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박수 잘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쳐주셔야, 예, 저희들이 이제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공연 좀 모셔드려요. 이제 저 헌 다음에 우리 하자하님은 우리 삼식이 나오고 둘 중에 한 분 나오시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또 가수 우리 모종의 가수는 한 분 모셔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 또 하자가 나오든 삼식이가 나오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뭐 볼 게 많아요. 사실 덜 이게 집구석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그지들 흥분만 시키면은 별이 별거 다 여기는 아주 그냥 개인이 너무나 다 잘해. 애들이 벌써 웃기게 생겼잖아요. 다른 각설이들은 틀리잖아, 그지?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재밌게 구경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집구석에 우한이는 사람들만 이렇게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우리가 긴장이 돼가지고 노래도 잘 안 나와, 노래도. 그리고 공연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좀 박수 좀 많이 쳐줬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노래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머니 왜 날라하셨나요? 내가 가고 싶은 날이야. 니의 니가 올라타서 마치 옛날 추억 같은 노래, 우리 여자의 일생 한번 보면서, 우리 천천히 갈게요. 자, 음악 준비했으면 가자! 박수 치면서. 애쓰다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보면은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이게 잘하는 것은 뭐냐면은 솔직히 막 사람 없을 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잘해요. 사람 많을 때는 뭐 잘할 필요도 없어. 사실상 사람 없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잘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는 더 하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잘하면 잘할 한계가 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없잖아. 그죠? 자, 우리 이제 나한테 한번 하자. 우리 신나게. 빠라. 우리 나한테 빠라. 한번 여러분들 모셔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기 음악이 이렇게 나한테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그냥 앵콜이라든가 있잖아요. 앵콜 영어 모르시면 재창이란 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이렇게 외쳐주시면은 그냥 솔직히. 이 날 더운 날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도 덥잖아. 우리는 이거 치면 얼마나 덥겠어요. 속에 옷 입고 대가리에 가발 썼지. 진짜 더워 뒤지겠거든. 그래도 열심히 막 여러분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막 딴 데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 딴 데 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잘한다고 막 가지고 있던 반지 같은 거 목걸이 팔찌 막 그거 집어 던지고 막 그거 주느라고 이 공연을 못 할 정도야. 근데 이제 포항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 건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 앵콜하고 이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알았죠? 에? 그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게 대답들이 없어. 너무 더워서 그런가? 대답을 크게 한번 질러줘요. 왜냐면 사람이 소리를 팍 지르면은 속에 속이 흐려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자라면서 커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서로 쌓이고 쌓이고 묵은 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하고 때리고 그런 거야. 욕하고 때리고 싸울 때는 우리가 으더 터져도 속은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팍 질르면은 속에 있는 게 시원해. 그동안에 묵었던 거 있잖아. 소리를 팍 질러가지고 한번 내뱉어봐요. 그러면 폐활량도 좋아지고 속도 후련하고 이런 데 가서 소리 지르고 많이 웃어야 그동안에 또 쌓였던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알았죠? 됐나? 이거는 내가 내지. 자, 좀 있으면 자, 나한테 한번 들어가세요. 박수. 아니, 박수가 함성할 때 그때처럼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고 알았죠? 그냥 자, 박수와 함성. 다 목을 하늘 보라.
아이고 힘들어 죽었다. 우리 잘해요? 네. 여기 강남스타를 한번 더 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뒤지는 걸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상식 씨 우리 강남 스타일 이거 한번 준비 좀 해줘요. 이제 왔으니까 그래도 강남 스타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서 보신 분 아 봤어요? 봤어요 또? 아 그 강남 스타일은 본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나? 딴 거 넣을게요. 딴 걸 그래도 되죠? 딴 거 더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나팔바지도 있고 강남 스타일을 원하세요? 아니면 나팔바지로 원하세요? 아니면 쫄바지를 원하세요? 쫄바지! 응? 세 개 다 하라고 누나가 우리 전세랬냐 지라고 우리 뒤지는 거지 쫄바지 보니까 나도 몰라 갑자기 나팔바지 나왔으니까 쫄바지가 나와야지 그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뭐 어차피 이거는 뭐 지나가는 순서니까 우리가 이제 강남 스타일 하기 전에 그래도 사실상 여러분들에 대해 엿도 베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엿은 안 먹일게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 엿 먹을래요? 그래요. 그러면 엿하고 저기 우리 저기 칫솔 좀 줘. 칫솔. 칫솔 좀 줘봐. 간단하게. 아이고 도끼 느낀다 지금. 자, 잘해. 여기는 내가 소리 안 지르려고 해서 소리가 내가 살짝만 해도 잘해. 이쪽에 박수 함성. 여기는 소리가 원래 작아. 여기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소리가. 여기는 안 나와. 여기는 박수 함성. 자, 저분들 수업! 우리 막둥이는 키가 커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자하고 우리 삼식이하고 둘이서 북장부 한번 모셔드리니까 그래도 괜찮겠죠? 그리고 앵콜 나오면은 또 우리도 뭐 하기 싫어도 해야지 뭐. 하는 게 별로 싫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저기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공했어? 이번에 긴 걸로. 그리고 좀 저기 이렇게 하면서 웃지 말고 좀 인상 찌푸리고 막 힘든 것처럼 이렇게 해. 그래 사람들 불쌍하다고 뭐 하나 풀어주지. 웃으면 신나가지고 잡신 걸려서 좀 모당나리 그러면 사람들 풀어주고 그냥 날도 어둡거리는데 나올 때 막 물도 뿌리고 막 이렇게 땀처럼 보이고 그래야지. 너는 땀이 안 난다 어떻게? 사람 왜 땀도 안 나 이렇게 구멍에다 막혔는가 보다. 왜 안 귀여워? 자, 자 우리 삼식이하고 예 하자. 저기 이것도 이거 내가 치워줄게 그래. 제가 또 치운다니까 치워야지.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뜨뜨로 펴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 준비 됐어요? 음악 준비 됐어? 자, 앵콜 공연으로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끝나면 또 앵콜 박수 나오면 북! 또 앵콜 박수 나오면 이제 바꿔서 선수 교체 해가지고 북장구 한번 오늘 1시까지 계속 이거만 두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함성!
분들에게는 젖가슴 한 번씩 만지게 해드려 서비스로. 어차피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누가 만져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런 데서 두 번만 올려가지고 그 옆에 스위치 띄면 됩니다. 띄기서 1단 2단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켜보시고 혹시라도 수작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충전기도 있나 혹시 보시고 자, 음악 준비되있으면 갑니다. 많이 팔아